둘, 셋. 헤이메소드님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부산 화종 어서 와요. 성화랑 산이는 벌써 친친 세 번째 출연인데 친친이 두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요? 두 사람이 친친을 좋아하는 건가요? 일단 저는 냅다 사랑합니다. 아. 둘 다 일단 아니면 뭐 성화 산 씨는 친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약간 서로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서로가 맞으니까 또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우영 정우 씨 오늘 더 친해져서 나중에 또 잘 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하고 안 오는 거 아니죠? 진짜 오겠습니다. 진짜 오겠습니다. 언제 오겠습니다. 장난입니다. 그냥 해본 소리고요. 아, 먼저 에이티즈 바운시 음악 방송 4관왕을 축하해요. 이야. 대박이다. 근데 사실 에이티즈에게 축하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자, 하나씩 빠르게 읊어보자면 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자체 최고 순위인 2위를 기록. 야. 그리고 또 초동 152만 장으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이 역시 자체의 최고 기록. 야. 야,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의 K보이그룹 역사상 두 번째로 탑10 진입. 야.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다 얘기해줘요. 저희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친친 라디오 출연. 예. 그래서 저희가 또 꽃을 준비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사실 한 이거 하나밖에 없긴 한데 대표로 네, 네. 마티 형이 받아주세요. 어, 네. 검은 장미야? 검은 장미다. 아, 이거 그거예요. 그 안 썩고. 안, 네. 안 썩고? 안 썩어요. 저 안 썩고 저 친구한테 콘서트 때 받아봤는데 네. 좋아한 거 저 구하기 어려워요. 아니 생인데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 상합니다 저거. 아, 냄새가 좋긴 좋더라고요. 네. 물을 감사합니다. 안 줘도 돼요. 저 안 썩어요. 이야, 우영 씨가 많은 걸 아는구나. 네, 선물 받았어요. 제가 네. 진짜 좋아해가지고. 오, 덕분에 이런 것도 알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보통은 그 캡틴 친구가 있는데 오늘 한번 다른 멤버 시켜. 아, 그럼 종호 씨가 할까요? 재밌어요. 아, 네. 굉장히 당황하네요. 네, 더 월드 에피소드 2 아울로우 앨범은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더 월드 시리즈의 두 번째 시리즈로 나온 두 번째 시리즈 아울로우 앨범이고요. 네. 일단 너무 곡들이 다 좋아요. 네. 네, 좋아서 그리고 또 세계관도 되게 연관이 많이 돼 있는 앨범이라. 어떤 세계관이죠? 그 세계관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정말 아울로우 같은. 네. 아울로우 같은. 잠입을 하고 네. 네. 네 이제 여덟 명이 직업이 다 다르고 잠입해 있다가 네. 미션을 수행하는. 네. 근데 그 미션의 이제 키포인트가 청량 고추인. 아, 미션의 키포인트가 청량 고추다. 네. 네. 좀 그 전 앨범에서는 좀 은밀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이번 네. 앨범에서는 좀 더 과감하고 재치 있게 그런 네, 움직임을 보여준 앨범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바운시 안무가 에이티즈 역대 안무 중에서 제일 따라하기 쉽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아니, 사실 다 안무 어렵잖아요. 아, 저희 진짜 이번에 쉬워요. 네. 이번에 쉬워요. 이번에 쉽습니다. 이번에 쉬워요. 진짜까지는 아니고 좀 따라하기 쉽다. 네. 따라하기 네. 쉽다. 네. 네. 아,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랑 할 때 알려드리잖아요. 네.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너무 아, 쉬워서. 네. 아, 이 정도는 그 정도로 괜찮다. 쉽다. 네. 좋아요. 자, 그럼 포인트 안무 한번 상체라도 한번 배워볼 수 네. 있을까요? 좋아요. 카메라에 보이게. 일단 네. 자. 이렇게 손이 올라간 상태에서 손이 올라간 상태에서 네.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아,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네 번만 내려가시면 돼요. 네 번만. 하나, 둘, 셋, 넷. 넷. 자, 그리고 왼쪽 손에 왼쪽 손에 접시가 있다 생각하고 아, 접시. 플레이트. 그리고 오른손엔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요. 그리고 할머님들이 이제 새끼손가락 장을 섞으시잖아요. 아. 장을 섞고 아, 장 섞고 고추를 뜯습니다. 아. 고추를 뜯스 뜯습니다. 아, 네. 그러면 끝입니다. 예, 아, 이렇게 끝?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알려드릴 때 플레이트 뿌리고 섞고 뜯어. 섞고 뜯어. 뜯어. 네. 오케이. 아. 멤버 한 명씩 다양한 맛 버전의 바운시를 보여주세요. 순한 맛, 귀여운 맛, 청순한 맛, 청량한 맛, 아련한 맛 등등. 그리고 에이티즈 너무 사랑하고 남은 활동 즐기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무 중에 이렇게 네. 딱 뜯는 부분인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순한 맛 좀 다른 스파이시 청양고추 바이브. 이 청순한 건가요? 청순하네요. 광고 찍으세요. 머리털이 청순하네요. 이온 음료 같네요. 네. 좋아요. 자, 우영씨. 벌써 편지를 화났다. 뭐야? 맛이 없는데? 약간 화났는데? 우리 맛없으면 약간 이렇게 하는데? 뭐 어쩌라고? 안 아련해 보였어요? 전혀 약간 제가 연기를 안 하는 이유입니다. 약간 맛없는 거 먹은 거 같아요. 알아 보였어요 약간. 저는 지금 아련했어요. 알아 누울 뻔했어요. 알아 누울 뻔했어. 자, 그러면 산이가 분위기 한번 반대시켜 주겠죠 뭐. 대망해. 좋습니다. 산씨 귀여운 맛.
제가 음성도 기대할게요. 아, 아 음성도 있나요? 제가 한번 귀엽게 한번 하이라이트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노래 불러주시겠습니까? 아, 네 노래 어, 직접 하셔야죠. 네 하셔야 돼요. 슬로우 이동 목표 축구부터 파리 뚝딱 스파이시 정약군 와~ 자, 안녕하세요. 우영이가 커버한 태양의 이게 아닌데 올라올 때까지 숨 참고 있는 티니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아, 야, 이 노래 좋죠. 아, 제가 태양 선배님을 진짜 존경하고 네. 어, 꼭 태양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인데 어, 네. 이거를 좀 많이 불러드리면 아마 이번 연도에 저의 생일이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일이 뭐가 있나요? 오~ 자 생일 언제예요 일단? 11월 달이고요 11월 달. 제가 작년 생일에도 이제 커버를 했었었는데 네. 그러면 벌스 원만 아주 짧게 하고 싶어요. 아 짧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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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짧게 짧게 오. 난 아직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오 기대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생일이 11월 뭐, 뭐라고요? 26일입니다. 11월 26일. 네. 자, 네 그때 기다릴게요. 네 하, 혜선 씨도 참는데요 그때까지. 아, 감사합니다. 26일. 우리 막둥이가 진짜 명창이거든요. 블루의 명곡에서 불렀던 얀. 그래서 그대는 한 소절 라이브 가능할까요? 레전드. 우리 종호 노래 부심 있는 사람이 나야 나. 야 얀 노래 불렀구나. 네. 진짜. 저 이거 듣고 거의 울었어요. 찢었습니다. 좋아요. 저 일단은 울 준비할게요. 네. 잔잔한 음악을 들으시려고 소리 키워나셨던 분들 잠깐 줄여주세요. 나도 살짝 빼야겠다. 아 이거 제가 그 불의 명곡 방송 이후에는 한 소절이라도 처음 불러봐요. 아 그렇구나.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내 아름다운 사람아 여전히 나는 네 모습인데 또 다른 사랑 배워갈 그대 가슴에 내 작은 기억 하나만 야 잘한다 와. 연기파 배우 성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연기력으로 동수 동물 주민들에 이어 손흥민 선수 아버님 성대모사까지 가능하잖아요. 친친에서도 보여주죠. 동숲 동물이 어떻게 이게 할 게 있나? 그 약간 아, 똑같다. 아, 어, 비슷하다. 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 아버님은 뭐죠 이게? 제가 되게 굉장히 실례일 것 같은데. 김정 감독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보여주세요. 너무 네, 궁금해서. 되게 밈으로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아, 네, 좋아요. 세계 무대벽 높지 않아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져 보는 거야. 왜 민망해? 비슷해요. 아니 나 뭐 한 번도 몰 이거는 몰라서 제가 진짜 멋있으세요. 아 진짜 축구 가르치는 애기들한테 이제 그 아, 애들 말, 앞에서 네 말씀해 네.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보고 좀 용기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저도. 아 실제로 용기를 네. 얻어서 이제 11일 뒤 7월 10일 생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산이. 미리 생일 축하해. 생일날 계획 어떻게 돼? 생일날 듣고 싶은 말도 궁금해라고 해주셨네요. 어 생일이 7월 10일. 어 금방이네요. 네. 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생일날 뭐 하실 겁니까, 산 씨? 어 대만 아마, 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마 스케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 대만 가 있어요? 네. 네. 또 스케줄을 또 재밌게 즐겁게 또 그날은 스케줄을 즐겁게 더 즐겁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 즐겁... 투어가 있어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재밌겠네 그래도. 네, 네.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가가지고 그러면 생일 축하도 하고 뭐 네. 콘서트도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 생일날? 어 저는 늘 듣고 싶은 말이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태어나줘서 말을 고마워. 따라해. 네. 어, 자 우리 미리 한번 다 해줄까요?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사연씨 태어나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우영군이 최근에 너 T야? 라는 말 자주 듣고 MBTI 검사를 다시 했더니 ISTJ가 나왔다던데 그 달리도 똑같이 최근에 MBTI 검사 다시 했더니 ISTJ 나왔거든요. 원래 T가 아니었어요? 저 원래 ESFJ였다가 ESFJ였지? 네. ISTJ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 확확 바뀌더라고요. 저 맨 처음에 아 맨 진짜 맨 처음엔 ISFJ였다가 좀 점점 비슷하게. T로 바뀌더라고요. 네. 이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우영 씨가 저거 큐티 해줘요. 네, 아 그럼요. 자, 잘 해볼게요. 자, 노티야. 응, 형 나 큐티. 그래, 그럼 나는 뿌리티. 아유, 감사합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한테 엄청 깨지고 우울해서 친친 우산 화종 보러 왔어. 티지야 위로 좀 부탁해. 제가 팀장님을 깨겠습니다. 네, 팀장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에이틴이 괴롭힌 팀장님 제가 깨겠습니다. 오, 찾아갈 겁니까? 아, 찾아갑니다. 좋습니다. 우영 씨가 간다고 해요. 네. 거기 기다리세요. 빨리.